마음이 많이 엄청 조용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뭐 왔다 갔다고 해도 이게 조용하구나. 이게 내가 마음이 없는 건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되게 조용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시끄러움 속에서 조금 뒤로 물러난 거지. 그거는 분별해서 벗어난 게 아니고, 조금 뒤로 한 발짝만 물러나도 평소에 우리가 세번 생각하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뒤로 좀 물러난 거지. 지금 바로 그러니까 법원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없는 건가? 그렇게 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분별 속이지. 네. 뒤로 좀 물러난 분별 속이지. 네, 계속 분별을 하고 있네요. 그 내가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네. 딱 이러고 도사리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그죠? 네. 뒤로 물러나나 앞에 있으나 꿈이라는 것임에는 똑같아요. 꿈이나 이라는 것임은 똑같아. 그래서 그 뒤로 물러난 그것을 궁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 미생전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2023년 6월 1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자신 있게 손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말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내놓으시는 편이에요, 아주. 제가 구박을 하든 말든. 네. 하우 부부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이 지난 법문에도 그렇고, 오늘 법문에서도 그렇고, 방아착 하려는 나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그 말을 집중적으로 계속 그 귀에, 귀가에 맴돌아서, 제가 힘을 좀 빼고, 저를 없다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듯한 마음으로 저를 온전히 내려놓 봤는데요. 순간 너무 심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할게 없는 그 순간을 제가 느끼면서, 그때 제가 잠깐 그 차도에 있었는데, 차도의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조용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심심하다, 할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다 버리는 게 이런 건가? 그렇다고 또 순간 한번또훅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에 또,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존재란 단어가 아니라 계속 나를 그냥 없다 생각을 하고 나를 버릴 내려놓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 제가 순간순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을 굳이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좀 필요한 말 외에는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별로 민감하지 않는 감정, 굉장히 민감한 성격인데, 내가 없다 생각을 하고 뒤로 좀 물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스님께서 저를 다 버려라 했을 때, 너무 제가 너무 내 자아가 강하니까 울컥울컥 못 버릴 것 같아서 울컥거리는 건지, 아니면 너무 거기에 제가, 그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는지 울컥거리면서 내려놔야 되겠다. 다 버려야 되겠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엄청 조용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뭔가 왔다 갔다고 해도 이게 조용하구나. 이게 내가 마음이 없는 건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되게 조용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시끄러움 속에서 조금 뒤로 물러난 거지. 그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조금 뒤로 한 발짝만 물러나도 평소에 우리가 세번 생각하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뒤로 좀 물러난 거지. 지금 바로 그러니까 법우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없는 건가? 그렇게 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분별 속이지. 네. 뒤로 좀 물러난 분별 속이지. 네, 계속 분별을 하고 있네요. 그 내가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네. 딱 이러고 또 사리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그죠? 네. 뒤로 물러나나 앞에 있으나 꿈이라는 것임에는 똑같아요. 꿈이나 이라는 것임은 똑같아. 그래서 그 뒤로 물러난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 미생전은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 네. 그래,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봐야, 벌써 자기도 알걸? 이게 내가 없는 건가? 그러고 있다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없는 건가? 이건 벌써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지. 자기가 분별이 네. 떨어지면 그렇게 미심쩍지 않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하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자꾸 감사합니다. 때리다 보면 제대로 한 방이 탁갈 때가 있지. 안 때리고 틀린 곳은 때리지 않겠다 하면 언제 한 방에 딱 들어맞느냐고. 계속 헛발질 하다 보면 어느 한 발길은 탁 들어맞지.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머리에 쓰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틀린 발길질은, 헛발길질은 안 해야지? 이러고 있거든. 그게 제일 나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수법우님 다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제가 지난주에 한 5일을 엄청 심하게 몸살을 앓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몸살은 처음 겪어봤는데, 손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이빨까지 아파서 밥도 잘못 먹고, 5일 동안 되게 심한 고통이었는데, 그게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걸까, 저걸까, 왜 아플까,
왜 아플까 하다가 그날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근데 나는 왜 아프면 안 되지? 갑자기 저도 그 제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딱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그런데 왜난 아프면 안 되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가 내가 원래 내가 그걸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있었던 거지? 그래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있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럼 커튼을 저렇게 예쁘게 달아야 된다고 한 기준은 누가 만든 거지? 아, 그날 아침에 또 아이한테 엄청 화를 냈거든요. 등원하는데 지각할까봐 엄청 화를 냈었는데, 지각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언제부터 나한테 있었지? 엄마로서의 기준, 아빠로서의 기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기준. 진짜 만국 온갖의 기준이 나한테 다 있어서 내가 그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제가 스스로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를 좀 배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물밀듯이 그게 막 쏟아지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네. 처음으로 진짜 여실하게 제가 제 감옥을 본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날 나왔는데. 뭐, 하여튼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뭔가 생각했는지, 법문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저도 모르게 그 법문이 저한테 스며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원인은 분석하지 말고. 예. 그랬습니다. 처음 그렇게 그제 감옥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계속 뭔가 힘든 생기면 언제부터 내가 이 기준이 있었지? 이러면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서 또 애를 쓰고 그거를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써먹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스님한테 터놓지 않으면 그거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갖고, 아, 스님한테 이거를 좀혼좀 나자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으로, 아, 이게 이런 거였네 하는 거는 그때에 짜릿할 뿐. 이 공부는 습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아르마리로서 습이 바뀌지는 않아요. 아, 그게 그런 거였네. 그런 게 문득 그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아, 그렇지 하고 아르마리 속으로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아, 그런 거였네. 만약에 그 생각대로 될것 같으면 이제는 걸림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때부터는. 근데 습은 머리에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였네. 그래, 좋아. 그런 거였으면 그대로 거기서 쉬어져 버리고. 그래, 이게 다 기준이 없는 거였네 라는 기준이 또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분별을 쫓아간 거다 이거지. 네, 제가 하나, 기준이 정말 없는 거라면 그냥 그대로 쉬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르마리,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였네 라는 아르마리를 쫓아 아르마리가 돼버렸다 이거지. 기준이 없는 거였네 하고 그대로 분별이 쉬워져 버린 게 아니라. 분별이 쉬워지는 습관이 드는 게 공부지. 아, 이거 뭐야. 아, 참, 그럴듯하잖아요. 아, 이거 다 내가 정해놓은 거였네.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좋아.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항상 마음이 이런 법문을 듣고 그냥 이 속에서 있으니까 뭐가 돌아가.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는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문득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 근데 거기서 아르마리로 딱 따라가 버렸잖아. 이제 머리로 분별로 딱 따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거였네. 그건 뭐다 내가 정해놓은 거였네. 라는 아르마리다 이거지. 판단이다 이거지. 그대로 실제로 쉬워지는 게된게 아니라. 그러니 그런 거였네라는 기준이 하나 생겨버리는 게 돼. 그럼 어차피 이 기준이 있다가 저 기준으로 바뀐 것뿐이지, 기준이. 기준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러면 지금 습이 쉬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딴거 아니고. 지금 습이 쉬어져야 돼요. 부모 미생전이 뭐 내가 안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거 내가 기준 내가 다내 기준이었네 라는 아르마리가 붙을 자리가 어딨어? 그건 내가 태어난 거지. 그지? 내가 안 사라지면 우리는 나에서 못 벗어나. 끊임없이 우리는 분석하고 분별하고 알고자 하거든. 그래서 좋아. 아, 그게 전부 내 기준이었네. 요런 생각이 딱 떠오른 것도 이제 분별이 조금은 눈곱만큼은 헐거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툭 떠올랐어. 근데 자기가 아르마리로 딱 잡아버렸잖아. 아, 그런 거였네. 네. 뭐또한 가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 제가 그 기준 그렇게 하는 걸 버려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아, 너무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지금은 안 쉬고 쉬어야 되겠다는 걸 그럼 또 기준이 생긴 거야. 또 네. A라는 기준에서 B라는 기준으로 바뀌었다가 C라는 기준으로 또 바뀐 거지. 그건 쉬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쉰 거는 아, 쉬어야겠네라는 기준을 하나 잡았을 뿐이야.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것 같지. 아, 네.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또 잡고 가겠다, 이거. 지금은 안 쉬고 쉬겠습니다, 이거지. 아, 쉬는 게 맞네요. 그 아르마리를 따라간 거였네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네요. 쉬는 게 맞네요. 하고 맞는 기준을 또 하나 잡았잖아. 그게 맞아 보이니까. 끊임없이 나는 그거를 분별로 공부한다, 이럽니다. 다, 분별로 공부하는 건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 다 분별만 하고 있지 공부는 안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 분별만 하고 있지 공부는 안 한다. 부모 미생전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 계속 분별로 다른 아르마리를 쥐려고 할 뿐이다. 다른 법을 잡는다. 자기가 하나 만들어서. 아, 그런 거였네요. 야. 내 오류가 발견이 되니까 또 다른 기준을 하나 딱 잡아버리잖아. 이건 언제나 지금 쉬라는 거지, 지금. 지금은 쉬기 싫지. 뭘 하나 잡고 싶지, 법을. 자기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법을 잡고 제대로 공부해 가는 길을 잡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부모 미생전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법을 하나 잡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법을 하나 잡고 싶어. 그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도 법우님. 제가 그 행동을 한번 이렇게 발을 딱 내딛어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다라는 생각으로 꽉 잡고 있는 그것이 온데간데없이 흔적이 없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러고 이것은 그대로 잡고 있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냥 가만히 손대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없어진 걸 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 생각으로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이게 방아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로 방아착? 이렇게 알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또그 습관적으로 이 알미를 잡고 생각으로 또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대로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공부를 항상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을 한 번도 안 했구나. 지금은. 그러고, 에? 지금은. 멈춰졌어요. 끝이에요. 여튼, 스님, 지금은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그거는 또한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아, 예. 지금은 분석하고 나중에 공부해야 되나? 아니요. 아, 예. 분석했네요. 네, 스님,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고 지금은 분석하고. 그러면 또 똑같이 또 그러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예. 요 습이 참잘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안 하면 전부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지? 이렇게 머리로만 싹 해버려. 그럼 자기 습은 안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만성 법문이.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우선 무작정 손을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1년 정도 계속 스님 법문 들었음에도 정말? 지금도 네? 정말 1년 정도 들었어요? 네, 1년 정도 들었다고. 네, 그래서 정말 1년 아니. 들었을까? 머리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진실한 답변을 해봐요. 정말 1년 들었을까? 네. 1년? 1년이 뭔데? 1년이 도대체 뭐야? 1년이요? 날짜에 따라서 1년이라고 한 거죠. 아니, 그걸 몰라서 내가 법우님한테 물었겠어요? 왜 1년이라고 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 계속 말씀해봐요. 오히려 그게 더 그러네요. 그래요? 1년이 아니라고요? 정말 1년 동안 법문을 들었을까? 정말? 확실하면 대답해 보세요. 확실하다는 것은 100% 확실해야지. 그죠? 뭐제 기억이 조작되지 않았다면은 확실히 1년이에요? 그럼 1년이 뭔데? 1년이 뭔지도 모르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 그죠? 1년이 뭐야? 말로 하는 그 대답은 그냥 머릿속의 대답이고, 진짜로 1년이 뭐냐, 이거죠. 진짜로. 말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둘째, 1년이 뭐냐? 여기 대답을 못했으니까. 아님 지금 대답을 하시든지. 정말 뭐, 내가 1년 들은 게 맞나? 이렇게 물었어, 그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좋고. 네,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거기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민 법우님. 예, 스님, 저는 오늘 동료들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갔다 왔는데, 근데 버스에서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그 동료들 얼굴을 하나씩 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는데, 그냥 이제 이 사람도 좀 나갔고, 저 사람을 떠올려 봐도 나갔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을 떠올려 봐도 또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청해 스님을 한번 떠올려 봐야지. 청해 스님은 좀 평소에 좀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엄하고 약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물 당연히 스님 의도는 좋으신 거겠지만,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이러면 어떨까, 약간 두려운 마음? 이런 게좀 있고, 거리감도 있고, 근데 성혜 스님도 나처럼 느껴질까 하고서 이제 떠올려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스님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나갔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거 한참 그러고 나니까, 아, 이거는 참, 그, 평소 때 내가 막 부분하는 느낌보다 훨씬 좋은 느낌인데, 아, 이것도 조작은 조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딱 하나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에 멍하니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고 이럴 때뭐할 얘기 안할 얘기 제가 속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아까 법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 자꾸 자기 검열은 누가 하는 거지? 이런 물음이 생겼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지는 생각은 안 나고. 그리고 오늘 법문 하신 것에서 그 상대적인 것에서 모든 고통이 생겨나고 절대적인 거로 보면 고통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저는 100% 동의는 되는데, 경험상으로 보면은 참 어렵긴 한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말의 내용이지, 그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보는 게 되어지지는 않아. 고개는 끄덕끄덕 되겠지. 어, 맞아. 그렇게.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얘기지. 뭐, 이 공부와는, 공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저는 그게 되게, 아, 저게 큰 정말 실마리다라고 그런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되고 인정될 만한 내용을 얘기하면 굉장히 귀담아 들어. 야, 저런 거 맞아요. 정말 맞아. 이렇게. 그거 좋아해. 근데 내가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감흥이 없어. 말을 참 정말, 정말 좀 안목 있는 말처럼 하면은 거기에 다들 뿅뿅뿅 다 넘어져.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근데 그런 거는 법문이 안 되고 그냥 별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런 것에 그런 것이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더라고요. 근데 이 맛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온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 식의 말은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은 참 그럴듯하죠. 정말 수고 말씀이 많겠지. 진짜 진짜 그 말씀이 맞네요. 정말 맞는 말이고 그래 정말 정말 야 정말 그래 세상에 내가 그걸 몰랐네 정말 저런 거네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런 식의 말을 들으면 마음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맞아 절대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다 소용없어 그따위 말 그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했지만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잖아 실제로 실제로 소용이 있어야지 실제로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지, 실제로. 생각으로만 정말 인정이 되고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야, 정말 그러네. 상대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하네. 근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네. 그래. 그러면은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이 흔들릴 것도 아무것도 없겠네. 이거? 그렇게 생각해봤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하등의 소용없는 말인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좋아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야 정말 맞다 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천번만번 그런 기가 막힌 말 들어봐봐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남의 은행에 돈 있는 건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야 정말 돈 많다 하고 탐복해봤자 야 대단하다 해봤자 내 거는 10원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의 말책 보니까 정말 야 정말 그렇다 돌아 책딱 덮으면 나는 내 업식이 나오지 정말 그렇다 머리에서 알았다고 해서 돼? 하나도 소용이 없어 얘는 힘이 없어 그래서 그렇다 정말 그렇다 고개 끄덕거리고 박수 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야 정말 진짜 그래 맞아 그때는 분별의 욕구만 만족이 되지.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니까. 그러므로 잠시 기분 좋고 만족이 되지. 근데 벌떡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누가 옆에서 탁 건드려봐. 짜증이 휙 나지. 아무짝에 소용없는 게 그런 말들이에요. 내 업식 하나 안 바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퉁퉁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내 입에 들어가야 내가 살지. 정말 그럴듯한 뷔페 식당을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거기서 야 그래 진짜 야, 향기도 좋고 너무 멋지다 하면 뭐해 내 입에 퉁퉁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만 못하지 내 입에 안 들어가면 근데 이걸 그렇게 모른다 이렇게 쉬운 사실을 야 그럴듯하면 다 속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잖아 너무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에 속는 내가 맞는 말에 내가 그럴듯하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거기에 다 속는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쏙쏙 만족시켜 주는 그런 강의를 해봐요 다들 그냥 기립박수를 치지 그럼 뭐 하냐고 벌떡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제 자기 습관이 나오는데 업식이 나오는데 그죠? 그 주로 제가 그 전에 혼자서 그냥 책 읽고 그랬던 것들이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그렇지. 싶어요. 그랬죠? 네. 책에서 아무리 보면서 감동적이고 정말 고개를 끄덕거리고 마저 해봐야 책 덮으면 애들이 말안 들어봐 짜증이 확 나지. 책 언제 봤냐 싶게. 그래서 그런 식의 문구 막 적어놓지. 아무 힘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나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지. 근데 안 돼. 어떨 때에 따라서는 조금 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되다가 치워버리지. 실제로는 안 되죠. 좀될 때도 있긴 해.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약간 생각이 변하지. 조금만 더 강도 있게 건드리면 또 힘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거는 습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거지.
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즉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그런 따위야 말로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어도, 아무리 진짜인 말이어도 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습이 변화가 되는 데는 지금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 한 번이라도, 딱한 번이라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 첫마디, 만마디 듣는 것보다. 지금 한 번, 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지금 한 번, 나라는 게확 소멸이 돼버린. 그거는, 엄청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지, 그거.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안 하고 싶고, 아까 법우님 했듯이, 그거를 좋아해, 그거를. 그래서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조미료처럼 탁 던지면 여러분들이, 야, 정말 그렇다고 반응이 탁 오지? 아이고. 여러분들 반응이 탁 와, 딱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멸되는 것은, 아휴, 그냥 별로 반응이 안 와. 되든 안 되든 그쪽으로 가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것만이. 그것만이 진짜로 불어 터질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내 입에 넣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게 내 입에 들어가면 나는 살지. 근데 진수성찬 차려놓고, 야, 기가 막히다. 그치? 그래. 아유, 대단하다. 와, 기립 박수를 쳐도 나는 내 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 라면 한 젓가락보다 못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다 거기에 속아. 내가 아마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 아마 좋을걸요? 야, 정말 맞습니다. 할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거 다 가짜 음식이니까. 먹어봤자 이빨만 부러지고 자기는 그거 먹고는 살 수가 없어, 죽어. 법우님한테 대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로. 감사합니다. 네. 내가 뭐라고 했나? 왜 눈물 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그 법문 들을 때 네. 그냥 요즘 제가 약간 심장이 약해진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좀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아니, 이제 내가 또 그냥 괜한 소리를 지금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음, 심우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는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가 자기 집착이 되게 강하고, 또, 그 습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 사실 뭐 지금, 스님 말씀대로, 소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멸하고 싶고, 되고 싶어서, 네. 지금 손을 그런데,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자기 집착이 강하다고요? 그럼 잘 때도 자기 집착 하면서 자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꿈은 꾸고, 꿈은 좀 꾸니까, 예. 아니, 자기 집착이 가면 잘 때도 자기를 딱 집착하고 자야지. 그럼 잠이 들겠나? 자기 집착이 강하다면서. 그러면은
잘 때는 왜 자기 딱 붙들고 집착이 강하다면서 아무튼 집착해가지고 자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집착하면 잠이 들겠어요? 느슨해져야 잠이 들지. 자기 집착이 강하다는 소리가 좀 그게 맞는 소린가? 자기 집착이 강하면 잠도 못 자야지. 자기 집착하고 있어야 되니까. 때로는 강합니다. 빠져나가시네. 아니, 그러면은 어떨 때는 강하고 어떨 때는 안 강하면 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네. 강하면은 계속 강해야 되는 거거든,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강하다가 안 강하다가 이런 게 어딨어? 자기 집착이 강하다면 계속 강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럼 안 강할 때는 뭐야? 안 강할 때는 왜안 강하지? 그럼 자기가 자기 집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게 맞나? 바로 본 건가? 며칠, 뭐 어제 그 경험상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이게 이 정도인데 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 습이 저는 또 오래된 습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막 불안한 생각 아니면은 뭐안될것 같다는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그랬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에 빠지고 그런 느낌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초조해하고 막 사실 넓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면 왜각 뭐라 해야 하나 관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멀게 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막 너무 아둥바둥하고 막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예, 경험이 어제도 있었고 아, 왜 이렇게 안목이 이렇게 좁고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버리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자기한테 시비를 거세요. 그러면 괴롭겠지. 그러면 사는 맛이 있겠지. 좀 괴로워야 사는 맛이 있나 보죠. 왜 이렇지 못하고 저럴까?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남한테도 시비 건다. 자기한테 시비 안 거면 남한테도 시비가 안 그려져요. 왜 나는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일까? 정말 어제 자기가 그랬던 게 맞나? 맞아요? 확실하면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던 게 맞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은, 그럼 생각이네요? 망고 자기 생각이네요. 이래이래 해서 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난 이렇구나라고. 그럼 다 자기 생각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런가요? 거기서 맞습니다. 자기 생각 아닌가 하나라도 찾아봐 보세요. 제 생각이나 느낌은 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쫙 얘기를 하세요. 해놓고 보니 제 다른 분들이, 네. 다른 분들이 경험 얘기를 하셔서 저도 경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남 따라 중생이에요. 봐봐요. 자기가 지금 보니까 자기 생각 아닌 게 하나도 없네. 네. 진짜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자기 생각 아닌 건가?
빨리 찾아봐봐요. 뭐 어디 숨어 있나? 왜 우리 못 찾아? 네? 왜못 찾냐고요? 그냥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뭔데?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생각 아닌 걸 찾아보시라고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건 생각이지. 보다는 말고 확실하게 생각 아닌 걸 찾아보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가요. 제가 제 집착이 많고 뭐 말씀하신 거. 그 중에 자기 생각 아닌 거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얼마나 기다리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 드릴까요? 찾는데. 제 생각, 모두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모를 수가 없지. 생각 아닌 것이 있으면 딱 바로 찾아내지지. 그것도 구분 못하나? 그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구분하겠다. 생각 아닌 거. 생각인 거하고 생각 아닌 거, 그것도 구분 못하나? 생각이 가끔 멈출 때도 있고, 아니, 지금 또. 그 말고, 지금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어제 이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어제도 이랬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한것 중에 자기 생각 아닌 거 하나라도 찾아내 보시라고. 지금 말이야. 그 중에서 찾아내서 딱 증거를 드러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생각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일 찾아올래요? 모레 찾아올래요? 다 생각입니다. 다 생각입니다. 다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럼 이제 할말 없죠? 그 망고 자기 생각이네. 저는 제 집착이 강하고 저는 이렇고 하는 오히려 망고 그냥 하나의 그 연기처럼 일어난 자기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네. 야, 저 빨간 꽃이 예쁘네 하는 생각하고 다를 바가 없네. 어차피 생각에 불과하니까. 생각에 무슨 힘이 있어요? 와, 저기 날아가는 새가 예쁘네. 그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뭐가 다를까요? 생각에 힘이 있나요? 그럼 생각 속에 밥이 밥인가? 생각 속에 똥이 똥인가? 근데도 우리는 바보 멍청이 같이 똥 생각하면 아우 더러워 이러고 꽃 생각하면 아 예쁘다 좋아 이러죠. 이거 우리 바보 전능 아들처럼 전능아라고 해서 미안하네. 괜히 전능 아들을 아래로 보는 것 같잖아. 아 완전 바보 같잖아 우리가. 응? 아, 꽃 생각하면은 좋고, 똥 생각하면 완전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이지, 똥 생각하면 거기서 똥 냄새가 나나? 꽃 생각하면 거기서 꽃 향기가 나나? 그냥 지 생각일 뿐이잖아요. 꽃 생각하고 똥 생각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거기 의미를 두고 똥 생각 안 하고 꽃 생각하고 살려고 하잖아. 행복한 거 생각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 나 어제 이래 이랬고 어제도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꽃 생각이나 똥 생각이나 그 생각이나 뭐가 다른데요? 네, 다음 하주 감사합니다. 부부님, 네. 뭐가 감사할까? 하주 부부님. 네,
아, 저는 법문에서 오늘 그 내가 소멸되는 상을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이제 아사민이나 뭐 인상수상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너무 강해가지고 법문이 제대로 안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이걸 좀 약화시켜 놓으면 법문이 좀잘 들어올려나 잠깐, 싶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좋아, 강하다 쳐요. 그거 어떻게 약화시킬 건데, 자기가? 그래서 제주도 좋아. 제가 나라는 그말 대신에 아 나무가 걸어가고 있다, 뭐 바위가 앉아 있다, 뭐 모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힘이 빠지면서 약간 좀 이완되고 릴렉스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똥 생각할 때 기분 나쁘다가 꽃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제가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는 알았는데, 아, 그러다가, 아, 맞습니다. 제가 극하고 있다는 걸, 다시 지금 한번, 꽃 생각해봐요, 꽃 생각. 네. 무슨 꽃이 향기가 좋지? 장미꽃 생각해봐요. 네. 그 다음에 똥 생각해봐요. 네. 생각에 영향이 오죠. 생각에 예. 따라서.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도 좀 확인사살 당해야 될 만물의 싶어가지고. 영장이라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목에 힘 주고 그냥 막 이러고 살면서 겨우 똥 생각하면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밥 먹을 때똥 얘기하지 마라. 꽃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고 이 모두 다 이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잘난 인간이야 이게. 아,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는 반대로 와, 제가요 지금 공부가 잘 돼가요.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고. 네? 이런 것에 다 속고 살고 뿐이냐.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게. 그냥 속는 거지. 아니, 놓으면 기분이 좋고 잡으면 또 그냥 답답하고 그냥 공부가 안 된다고. 잡은 거하고 놓은 거하고 뭐가 다른데? 자기 속에서 의미가 다른 거지. 자기가 의미를 다르게 붙여놓고 있는 거지. 그 느낌에 속아서. 요런 느낌은 잡은 거야. 아, 편안하다. 요런 느낌은 놓은 거야. 요게 좋아. 이러고 있는 거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실하게 조작을 멈추기 위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사살 좀 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손 들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당하셨으면 이제 죽었겠네. 확인 사살이라는 것은 안 죽었어? 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하고 죽이는 걸 확인 사살이라 그러잖아. 네. 그럼 이제 본인 죽었겠네. 확인 사살 당했으면. 네. 근데 확인 사살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네. 당했으면 죽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음 하원 법우님. 네, 스님. 스님. 네. 네, 아, 스님 법문 들으면서, 지내온 거 스님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처음에는 제가 놓으려고 할 때는, 잘 안 돼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놓아진 경험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거다 놓고, 스님 법문만 집중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이제 괴로웠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움직임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님 법문 중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더라 하고 그렇게 재고 있네. 지켜보고 있네. 그게 마음이 움직인 거지. 아, 그 스님 법문 중에 그 콩나물, 치료에 물을 계속 주면 물은 이렇게 새나가도 콩나물은 큰다, 이렇게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 그래서 법문만 그냥 지금은 집중해서 잘 듣고 그렇게 있고요. 근데 지난주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친구는 그냥 저한테 그냥 말을 해놓는 소리인데, 그게 법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법문은 스님한테만 듣는데 왜 저게 법문으로 들리지? 그 법문으로 들린다는 그 생각을, 대화를 하는 중에 그냥 뭔가 마음이 좀 가벼운 그런, 그 가벼운 그막그 느낌이 있으면서, 법문, 이건 법문이, 법문 듣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또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또 그게 법문으로 들려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게 법문으로 들리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되나? 아니, 아,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두들겨 패더니 왜 요즘은 조금 더들 덜 두들겨 패지? 그걸 꼭 그렇게 신기해하면 또다시 두들겨 맞지, 하루 종일. 덜 두들겨 맞아도 그게 왜 낯설거든요. 그죠? 예. 처음엔 낯설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좀 이상한 그래서 거예요. 다시 종이를 두들겨 맞으면 좋겠어요. 그때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바로 알고 싶지, 그거 왜 이러지? 아니, 저는 이게 법문을, 스님 법문만 들으면서 이게 놓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법문으로 들리면서 이렇게 조금 놓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하고 다르니까.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만 분별이 떨어지려고 참여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분별이 떨어지면 공부 시간에만 분별이 떨어지고 생활 속에서는 자기 분별 그대로 돌아가나?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그런 적 그러니까 머리가 이거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이 법이 들어와서 공부가 저절로 되고 있는 이거를 머리는 해석을 못 해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뭐지? 공부로 인한 결과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타나니까 이거 뭐지? 그거 그렇게 알고 싶어. 뭐지? 해봤자 얘는 해석 못 해. 못 따라가. 겨우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또 해석해내겠지. 그거 하면 뭐 해? 끝없이 분별하는 습관만 늘어나지. 뭐긴 뭐야, 그냥 그거지. 아, 왜 하루 종일 두들겨 패다가 왜 100대를 때리다가 왜 99대를 때리지? 낯설은 거야. 그거 알고 싶은 거야. 왜한 대를 덜 맞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또 100대 맞지. 그거 알면 뭐 하냐고, 알면. 끊임없이 알고 싶은 욕구, 끊임없이 해석하고 싶은 욕구, 끊임없이 이것이 이거를 파악하고 싶은 욕구. 그거는 공부하고는 반대. 습관, 그냥 분별하는 습관만 계속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뭔지 알면 뭐 하는데? 그것도 아는 것도 수능 엉터리로 알아. 아는 거는 전부 엉터리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대충 해석해내서 아는 거야.
쉴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알고 싶은 거지. 이럴 때 이렇게 내가 자극을 줘놔야 조금이라도 거기 자극을 받겠지. 모기는 뭐야? 이 소리가 뭐지? 맨날 이 소리가 들리다가 다른 소리가 들리면 어 저거 뭐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귀 기울여야 되고 알아야 사는 데 유리하고 하니까 그런 습성이 발달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함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목이 뭐예요? 극이 극이지. 그냥 극이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 뭐 그냥 그게 그거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뭐죠?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게 그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틀릴까 봐. 에? 뭐 그게 가리키는 바가 뭐긴 뭐야 그거지.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가 뭐 엄하고 뭐 어떻고 하시는데도 그냥 항상 공부 시간이 부족하게 손을 들고 가만히 보면 하실 말씀들 다 하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전혀 겁내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 본인들 하실 말씀들 다 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를 봐도 그런데 물론 속으로는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하긴 하겠지만 전혀 기가 죽어 있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는 얼굴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세다니까요. 저보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자, 다음 아선보부님. 네, 스님. 소멸하는 거랑 이제 죽음을 이렇게 들을 때 그거를 제 아르마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소멸 그러니까 스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뜻대로 해석을 해서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소멸하라고 할 때, 뭐 죽으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공포가 느껴져서 이건 내 아르마리로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건가요? 소멸해야 살아나거든. 죽질 못해서 우리는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죽기만 하면 저절로 살아나거든. 아, 스님, 그리고 법문을 듣다가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10년 전의 기억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게 본성을 경험했던 일인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그거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면 그것도 망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30만 원짜리 뷔페 식당에서 먹었던 기억도 어울리는 게 좋아요. 배고플 때에. 배고파서 굶어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기억도 어울리는 게 좋아요. 지금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먹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어떤 게 유익해요? 지금 라면 한 젓가락이요. 그럼 왜 지금 살아날 생각은 안 하고 그 기억을 다시 해석하고 뭐 하고 해봤자 자기는 굶어야 되는데 지금 또. 네. 배가 안 고프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힌트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또 약간의 희망에
무슨 힌트? 네. 그냥 또 느낌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자꾸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느낌을 잡으면 뭐 하나? 지금은 안 죽겠다 소리지. 그죠? 네. 그죠? 그냥 느낌 잡아서 어떻게 좀 하면 될것 같지, 공부가. 어떻게 느낌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좀그 부모 미생전이 될것 같지? 죽어질 것 같지? 예,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어지는 건가? 네, 아니요, 습관, 계속 똑같은 습관 반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만난 것들을 다 놓아야 돼. 그런 것들은 만난 거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 그때의 느낌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 그건 다 만난 것들이거든. 태어나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없었던 100년 전. 물론 100년 전에 내가 없었다. 이것도 지금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없었던 100년 전. 내가 없었던 본래는 내가 없었던 것이지. 그게 본래 상태예요. 본성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없었던 본래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아라는 나, 이거, 이 아상, 이것이 없었던 게 본래 상태거든요. 그게 본성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막 눈물이 울컥 날 만큼 좀 혼나고 나서 좀이 해방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해도 제가 막 생각으로밖에 안 되니까 이제 문답이 끝나고 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름에 쩔은 그 밀가루가 생각이 나면서 나는 구제 불능이다. 구제 불능이구나. 구제가 진짜로 불능을 통째로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편해졌어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스님 법문 들으면서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떠가지고 제가 호기심을 갖고 또막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선생님 거를 또막 집중해서 또막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막, 조금만 더 하면 가다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가다할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엄청 집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스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그래서 다시 이제 방향을 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좋았어요. 제가 막, 십수년 해도 저 혼자 그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스님한테 말해서 그래도 빨리 방향을 트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얼마나 끝도 없이 그러고 갈 것을 지금 탁 틀은 거예요. 여러분이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탁 틀고 보면 자기가 알잖아. 그게 방향이 맞다는 거를. 네, 맞아요. 네. 본인들이 알잖아. 근데 틀기 네. 전에는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 그냥 어떻게 잘 들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죠? 잘 듣고 마음이, 그래, 어떻게 잘 듣다 보면 마음이 분별이 탁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그렇게 하겠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안 돼가지고. 힘들지. 왜? 가도 가도 안 잡히거든. 왜? 분별 속을 돌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요. 네,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정지 법우님. 네, 스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전에는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제 판단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는 맞고, 50%는 틀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에 빠지고 나서 완전히 제 생각이, 제 판단이 100% 착각이고 오류인 걸 절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가 그 막, 제 생각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속을 때는 있어요. 속을 때는 있는데, 오늘 법문에 뭐 알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근데 제가, 이것도 판단이네?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말하는 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왠지. 제가 말하면은, 내 판단 이거 100% 오류이고 착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걸 아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스님 어깨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스님 저 어깨가 아픈데 아프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스님 해결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제 판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픔을 아픈 걸로 끝나야 되는데, 안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스라는 걸, 예, 다 해결됐어요, 스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내가 무슨, 뭐 일이 있을 때 판단하려고 보면, 아, 이것은 100% 착각이야, 오류하다 보면은 또 쉬워져요. 쉬워지다 보니까 제가 그 사건 이후부터는 스님, 뭐랄까,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하루하루가 열심히 사라지면서 빨리 가요, 스님. 그래서 그 느낌이 어느 것인지. 근데 순간 저이 악권에 보니까 스님이 본성하고 앎은 전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하는데, 순간 또 있잖아요. 제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불의 아닌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판단은 100% 오류 하면서, 그 다음날, 스님 말씀이 맞다는 게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생각이 100% 오류고 착각이라는 걸 정말 절감하면서, 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봐야 된다. 근데 제가 물에 빠진 게, 아, 이게 먹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 감이 있잖아요. 되게 실감을 하고 있는 한 2주 정도 해서, 되게 마음이 뭐 무겁다 가볍다가 아니라, 방상을 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열심히 사라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제 현재 마음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 가면 공부 경계는 또 바뀌고 또 바뀔 겁니다. 네. 네, 그래.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자기 판단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네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반성은 아니고. 아니에요? 거기에 그대로 쉬어지지 못하네. 물론 지금 아직 그게 잘안 되겠지만. 네네. 네. 사이사이. 근데 예전만큼은 24시간 중에서 그래도 많이 쉬어지는 것 같은, 사이사이 이렇게 습은 있어요, 스님. 근데 제가 그 습을 빨리 알아채는 것 같아요. 판단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드러나지.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거든. 네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근데 스스로 막 알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아줘요, 스님. 저절로 그렇게 예. 되죠. 저절로. 그러면 하루가 끝날 때 동료들한테,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가. 그럼 동료들 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네. 동료들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빨리 가, 이말 하기가 미안해요, 이제는.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계속 그 공부 경계는 바뀌니까
어쨌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법연 법우님. 스님, 전가요? 아니, 법연 법우님. 예, 스님. 저 아까 어느 법우님하고 또 하는 거 듣고 너무 궁금해서 조금 손 갑자기 들었는데요. 아까 그 법우님 중에 생각 아닌 거 하나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 아닌 거 찾아보라는 것 중에 제가 아까 집에 들어오다가 코너 돌다가 싱싱카 타는 애하고 갑자기 확 부딪혀가지고 그때 막 이어폰 듣고 법문 듣고 오다가 배랑 부딪힐 뻔해가지고 너무나 수술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그 깜짝 놀란 거는 생각 아닌 건데, 스님? 그럼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러면 그 생각 아니면 지금 뭘로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그 당시는 이거는 생각 아니면은 뭐예요? 아, 그것도 그 당시도 생각. 그럼 지금 스님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생각 보고 있는 없어도 스님 그러면 얼굴이 보이는데, 자기 생각 없어도 스님이 얼굴이 보인다 이건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도, 아, 그게 생각. 찾아와요, 숙제. 생각 아닌 거 찾아와요. 혹시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싶지. 그러니까 샅샅이 찾아보시라고. 숙제. 다음 원조 법우님. 네, 마지막으로 원조 법우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교 기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분별에 너무 많이 지금 쩔어 있고, 그리고 생각으로 또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해결,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진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최근 들어 들고 있고요. 그왜 그런 그리고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러면 그거 안다면서 지금은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겠지. 그 습이 떨어지나? 지금도 그러고 있는. 진짜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야 될것 같죠? 네. 아,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사실인 것 같지. 맞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습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지금은 이게 사실인 것 같아서 그러거든. 그럼 항상 지금은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놓아지나? 지금은 이게 사실인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놓으면 안될것 같거든. 맞습니다. 딱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항상 지금. 됐죠? 네, 할 너무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할말 없어졌죠?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 진짜로.
지금 그러면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래. 그런데 되돌아보고 분석만 하고 있다고. 아,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또 그러고 있거든. 아, 제가 또 그랬네요. 그럼 지금 또 그러고 있거든. 그럼 지나고 보면 또 분석. 아, 그걸 그러게 또 그랬네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에 또, 달려 있는 거라지. 예, 또. 지금. 그죠? 습관이 예. 바뀌는 것은 그냥 지금에 달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냥 분별이야, 영원히. 지금 안 그러면 천년 동안의 어둠도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천년 동안 깜깜했어도 지금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게. 길이 언제나 길은 이런, 내 앞에 예. 환하지 언제나. 예. 너무 다행이고 너무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진짜로. 이 순간 네. 꽉 막혔던 게 이 순간 확 대로가 돼 버렸잖아. 그게 진짜 딱 벗어났다가 또 갑자기 또 이게 딱 지옥으로 됐다. 이게 근데 또 벗어날 때는 또 언제나 근데 정말, 지금 이 순간에만 네. 달려 있으니 너무 쉽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면 또 빠지고 또 생각하고 보면 그래 또 지금 빠지고, 또 지금 빠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빠지는 거야. 아, 봐 지금 또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